방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뉴스에도 나오고. 네. 왜냐면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지만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슈는 네. 영상 속에서 유튜브를 뭐 짜고 친다. 네. 아니면 영상으로 무당이 수익을 내려 한다. 네.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주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또 돈벌이를 위해서 네. 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어떠한 뭐 짜고 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짜고 쳐서 손님이 왔을 때 막 거머쥔다 네. 이런 게 한 것도 다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순수해서 나는 순수하고 싶었는데 나를 알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 열린 시대라서 발걸음에서 간판 보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네, 자리를 그렇죠. 만들었지만은 네. 순수하게 또 와닿는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네. 또 아닌 것을 또 긴 것처럼 해서 나 역시도 인간인지라 내가 항상 틀어 앉아 있으면은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돈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네. 한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거든. 네. 망가져야 끝이거든.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돈은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네. 없는 것도 행복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네. 이슈를 건 게 네. 금전적인 게 제일 크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슈를 걸었지만 그렇죠. 계속되는 이제 무당들, 극소수의 무당들의 사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기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슈를 걸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거거든요. 뭐 굿을 강제로 네. 시킨다든지 네. 굿을 강요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부적이나 이런 네. 비방법 그런 것을 뭐 돈 주고 사가라는지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됐던 건데 그래서 혹시, 이제 네. 그 사람만의 또 이 줄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네. 이제 그 제자 선생마다 네. 뭐 부적도사가 네. 글문대감이 확실하게 들어와 가지고 어떤 걸 탁 이제 도법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벌이를 생각해서 부적 한 장이 얼마 이거는 저는 아니고 네. 또 방법 같은 것도 순간에 비켜가기 위해서 또 살짝살짝 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진짜 돈 들여서 굿을 못하고 이랬을 때 진짜로 시루 하나 쪄가지고 밥 한 그릇 해서 이렇게 빌어도 줘봤거든요. 그러한 것을 약간의 예방이나 비방 가지고 막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저는 못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굿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도 네. 강요 당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50% 50% 그러니까 굿을 강요한 사람도 문제지만 강요 네.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네.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집에 가서 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뭐 목 네. 줄리고 어느 신령이 어느 조상이 구단하면 너 죽어 소리 안 해. 그렇죠. 살자고 굿을 하는 거지 네. 돈벌이로 굿을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 죽게 해달라 해서도 안 되고 네. 내가 화가 많이 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 좀 망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두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한다. 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배불리 먹고 살 바에 나는 굶고 앉아서 기도해요.